그만큼 지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시청자 수를 보시더라도 물론 우리가 정말 핫한 저녁 9시, 10시, 11시 이런 시간대에 방송을 진행하지 않죠. 그때 방송을 진행한다면 코인 관련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를 항상 기록을 하곤 했지만 우리 고정 시간대가 오후 5시 40분. 근데 그만큼 시청자 수도 줄었다는 거, 시장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는 거.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시장의 참여자들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 전 연준 부의장 미 연준 6월과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자, 이 부분 설명드렸죠. 금리 인상의 막바지 그리고 금리 동결의 초입부에서 나오는 반등은 상승장이 아니고 마지막 개미꼬식이다. 근데 변동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온 게 그 나온 분량이 어쩌면 전부 다 나온 걸 수 있다. 전부. 근데 동결 들어가서 반등이 더 나오고 반등이 더 높게 나오려면 앞부분 설명드린 거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점, 전고점 부분 4천만원 제트라이 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최종적으로 전 연준 부의장 말처럼 중단이 된다면 과연 이것은 단기적인 대호황 불장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앞부분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지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 이런 뷰가 나온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들어간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내년 초를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년 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연말 빠르면 연말 이전 여름부터 어떻게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어떤 게 선반영 되면서 그런 시장이 나오는 걸까? 경기침체. 그렇다면 이 뷰를 설명드렸죠.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면 무엇이 더욱더 빨리 다가온다? 경기가 이제 버텨주지 못하고 있구나. 연준에서 신경 쓰는 건 당연히 1순위 누차 말씀드리죠. 물가. 그죠? 물가.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경제 안정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가장 신경 쓰는 건 물가다. 근데 금융이라든지 지금 미국 디폴트 상황. 이 두 개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두 개가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두 개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물가가 지금 아주 서서히 다시 잡히고 있다. 빠르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연준은 무엇을? 약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화면에 보시는 전 부의장 의견처럼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뷰가 펼쳐진다. 근데 이게 부의장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더욱더 빠르게 온다. 번지 점프대가 마무리되는 뷰다.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겉으론 금리 동결을 파월이 시사를 했다는 거. 그만큼 어떤 의미일까? 결국에 우리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 보시면 회의록이라든지 연준회의라든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정답지를 캐치할 수 있었죠. 6월달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결정한다? 금리 인상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가 않다.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고 지속하려면 무엇이 받쳐줘야 된다고 했죠? 경제적 성장. 근데 지금 파월 시사할 부분이 실제로 시사했던 부분이 뭐다?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있다. 성장이 받쳐줘야 된다.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앞부분 설명드린 대로 경제 전문가들이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다. 그렇다면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설명드렸죠?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에 인상과 동결의 구간에서도 나오는 움직임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상의 기조가 있다면 인상의 기조가 있다면 금리 동결 들어가기 전 금리 인상의 막바지 구간에서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반등이 우리 시장을 먼저 보여줬을 수도 있다. 그게 최근의 반등. 그게 최근의 반등. 이전의 고점부를 넘지 못한다면 그죠? 그리고 나서 설명드렸던 거 자 다시 동결을 들어가고 나서 금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하 들어가기 전에는 인하는 어떻게? 금리 인상보다 더욱더 릴렉스하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꺾이기 전부터 인하 들어가기 전부터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시장은. 자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 미 경제 전문가들도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를 빨라도 올해 연말 금리 인하 대개는 내년 1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에 시장은 화면에 보시듯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인뷰가 꺾이지 않는 이유죠. 시장의 바닥은 금리 인상을 할 때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온다? 금리 인하 할 때 나온다. 금리 인하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저점부는 절대 깨지 않아. 그들이 이미 고래고 세력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시장에 있어서 항상 겸손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놨다. 실제로 시장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알려줘도 귀를 닫고 무엇에 홀린 듯 마냥. 근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언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대응을 할 수가 없을 때. 코보기 방송 메인뷰대로 시장이 나왔을 때. 그때 아 하고 깨닫는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아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 매집 아주 실컷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매집 들어갈 구간들 우리 가족분들 멤버십 가족분들은 당연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신 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눌러두셔라.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역시 한은 역시도 3연속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기 침체 시그널.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하다. 이제서야 이런 타이틀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죠? 우리 작년에 설명드렸던 거 작년에 잘 생각해보시면 경기 침체는 없다 라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과연 대응책이 된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도 우리 방송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근거는 뭘까? 그리고 현금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라도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보기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부기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부기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보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